비타민 D의 90%는 햇빛을 피부로 쬐을 때 만들어진다. 햇빛이 피부에 닿으면 자외선이 피부를 자극해 비타민 D가 생성된다. 이 비타민 D는 혈관에 따라 간으로 이동해 화학적 구조를 바꾸고 이후 신장으로 들어가 활성형 비타민 D로 변화한다. 이 활성형 비타민 D는 다시 소장으로 이동해 장세포를 자극시켜 칼슘의 흡수를 돕는다. 이처럼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.